오늘은 강의가 있어서 내부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은 교통안전 강의는 아니고요. 오늘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교육에 와 있습니다. 과목은 이제 ITS라고 해서 인텔리전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,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된 교육이에요. 그래서 안전 강의보다는 이제 새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. 보통 그 교통 안전 강의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하는데 오늘 있는 이런 공무원 교육 같은 경우는 오후에 강의가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이 2시 정도 됐는데 3시간이거든요. 늘 2시간 전에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숍 갔다가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.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벌써 반팔을 입고 왔습니다. 네. 식사도 원래는 여기서 갈비탕을 먹는데 오늘은 캐빈밥을 시켰습니다. 아주 맛있게 생겼네요. 네, 갈비집이라 고기가 신선하고 맛있을 것 같아서 시켜봤습니다. 오늘 2시간짜리 강의 나왔는데 1인 지식기업가로서 또 중요한 활동인 강의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. 더운 여름에 더위 조심하시고 여름맞이 준비 잘 하시고요. 즐거운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